네, 매주 목요일 인천시 의원이 직접 동네 곳곳을 다니며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시간, 웰컴 투 우리 동네입니다. 서창 이지구에는 여고가 없어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어 도림고, 남녀공학 전환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민수 인천시 의원이 전합니다. 이것은 학생, 학부모, 주민의 60%가 넘는 찬성으로 남녀공학 전환이라는 또 한 번의 교육 변혁을 준비하고 있는 도림 고등학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 의회가 올해 도림고 남녀공학 전환에 필요한 교실 증축 공사 설계비 3억 1,300만 원을 편성 확정하며 도림고 남녀공학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천 도림고는 지난 2021년 지역 주민과 학부모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이전을 결정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남동구 서창동 900여 명 여학생의 원거리 통학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서창 이지구에는 여자 고등학교가 없는데요. 서창동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 이사를 고민하는 실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군 내 전체 현황상 학교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그동안 서창동 여학생들은 논현동, 부평동 등 타 지역으로 이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동네의 지역에 여학교가 없어서 여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걸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남학교, 여학교 분리된다는 것보다는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어우러져서 사회성도 배우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창동의 유일한 고등학교인 도림고의 남녀공학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도림고 남녀공학 전환 타당성 용역 설문조사 결과 평균 61%의 지지를 얻으며 2024년 예산 편성에 큰 힘을 실었는데요.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교육의 질 개선, 학생들의 의견 중요성, 그리고 서창동 지역 여고생의 통학 편익성 향상 등이 주요한 관심사로 나타났습니다. 도림고의 남녀공학 전환은 서창동 지역 여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선택권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림고 남녀공학 전환, 단순한 학교 구조 변경을 넘어서 우리 동네의 교육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웰컴 투 우리 동네 인천시의원 한민수입니다.